가지지 않는 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천 번, 만 번 세상 끝에 내 맘 버리고 이 맘 다 줘도
또 선택은 없었지. 내 운명이 그랬듯이 내 품에 안겨있는 널 보며 나 살아갈 의미를 알게. 이제는 피하지 않겠어. 또 시련이 다가와도 내가 대신할게. 그댄 지금처럼 웃음 잃지 않길 바래. 이 거친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아도 부탁해 흔들리지 마. 내 마음 잘 알고 있잖아. 언제나 그댈 위해서 세상에 맞설 준비가 됐어. 모든 순간에 내 목숨 걸고서 그댈 꼭 지켜줄게. 불안한 나의 미래와 위험 속에 그대 맡겨야 하기에 혹시 힘에 겨워 나를 떠난다면 사랑은 그대 곁에 남길게. 마른다 내가 그리워지다 숨은 가슴으로 울어야 한다면 그댈 위로해줄 추억들이 되어 그 사랑 지켜줄 수 있게. 세상에 맞설 준비가 됐어. 모든 순간에 내 목숨 걸고서 그댈 꼭 지켜줄게. 불안한 나의 미래와 위험 속에 그대 맡겨야 하기에 혹시 힘에 겨워 나를 떠난다면 사랑은 그대 곁에 남길게. 마른다 내가 그리워지다 숨은 가슴으로 울어야 한다면 그댈 위로해줄 추억들이 되어 그 사랑 지켜줄 수 있게. 혹시 힘에 겨워 나를 떠난다면 사랑은 그대 곁에 남길게. 마른다 내가 그리워지다 숨은 가슴으로 울어야 한다면 그댈 위로해줄 추억들이 되어 그 사랑 지켜줄 수 있게. 그대를 지켜줄 수 있게. 운명처럼
마지막죠 내 가슴에 단 한 번도 건물이 얼어 그대 눈에 아픈 눈물 천 년이라도 찰나일 뿐 내 사랑 다 주기에는 그대 지친 영혼 쉬어가 바람이라도 좋아라 언제나
현도성으로 해모스님을 찾으러 갔을 때 전 이미 해모스님의 아이를 가졌습니다. 두 눈이 멀어서 형틀에 묶여있는 해몬스님을 뵙고도 제가 살아야 해몬스님의 핏줄을 알 수 있다는 일념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. 아이를 낳고서야 해몬스님이 위기에 처한 것이 선왕제의 음모임을 알았습니다. 저는 제 발로 부여궁으로 갔습니다. 아이가 자라서 해모스님이 이루지 못한 대업을 이루기를, 해모스님을 죽음으로 내몬 부여에 복수를 하길 바랬습니다. 아이의 이름은 신궁이었던 해모스님의 피를 이으라 주몽이라 지었습니다. 용서하십시오.
마치 손물이 좀 흔들리는 그대 떠난 강가에서 노라면 때없이 손물이 좀 흔들리는 그대 떠난 강가에서 노라면 한 번 더 그 눈길 바라봐 무스님,
저 유합니다. 제발 뭐라 말 좀 해보세요. 해모스님. 부인이 놓지 않으면 먼 길 가는 해모수가 더 괴로울 거예요. 이제 그만 보내줍시다. 해모스님의 존재조차 모른 채 그 긴 세월을 맥없이 산 저 이제는 어찌 씻으라고 이리 가세요. 뭐라 말 좀 해보세요. 해모스님, 해모스님. Thank you.
없이 송두리 채 흔들리네. 그대 떠나 강가에 서노라면 때 없이 송두리 채 흔들리네. 그대 떠나 강가에 서노라면 心。
맴. 여긴 왜 다시 온 겁니까? 부여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꼭 할 말이 있다. 지금 부여로 돌아가는 난 부여의 왕자가 아니라 다물군의 후예다. 내 생군은 다물군 대장이셨던 해모수 장군이시다. 내 아버지께서 못 이룬 꿈이 이젠 내 꿈이다. 난 한나라 속박에서 고통받는 옛 조선의 유민들을 구하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것이다. 그것이 내가 다시 부여로 돌아가는 이유다. 마리아, 혀뽀야, 오이야, 나와 함께 가겠느냐? 예, 형님!
그쪽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니 내 이름이라도 알려주겠어. 내 이름은 주몽이다. 내 신분을 밝힐 처지가 못돼서 숨겨왔다만 난 부여의 왕자다. 기억해둬라. 난 네가 마음에 든다. 부여에 오거든 꼭 나를 찾거라.
난 바보처럼 속내를 다 털어놓는데 이젠 그러지 말아야겠어요. 제 인생을 바꿔준 분이 계십니다. 저 모닥불처럼 따뜻한 불가에 사람을 모으고 제 몸을 다 불사르고 가신 분입니다. 해모수 장군 말씀이세요? 예.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전 아직도 천지분간도 못한 채 철없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.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분이 이루시려고 했던 큰 뜻을 알게 됐습니다. 그분은 스승님이기에 앞서 제 생부셨습니다. 아버지가 꿈꿨던 대업을 제가 이루려고 합니다. 옛 조선 유민을 구하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겁니다.